이 영상이 한 달에 얼마를 벌어다 줄까요? 이 ASMR 운영하는 채널은 한 달에 예상 수익이 950만 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면은 이 영상을 어떻게 쉽게 만드는지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집에서 1년에 1억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돈을 쉽게 벌 수 있게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유튜브입니다. 어떤 채널을 해야 할까요? 그 전에 유튜브 쉽게 하기입니다. 얼굴 공개 안 해도 됩니다. 목소리도 필요 없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되십니다. 저작권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빗소리 ASMR 채널입니다. 이런 화면들, 썸네일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우리도 이제부터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녹스 인플루언서 출처고요. 많게는 1600만원, 1100만원, 950만원, 470만원, 네, 이렇게 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준비물입니다. 일단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요. 노트북, 데스크탑,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비관련 영상이 있어야겠죠. 유튜브랑 픽사베이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빗소리 음악,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캡컷으로 영상 편집까지 하는 거를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겠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에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이 되어야 수익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1분 이상의 롱폼 기준이고요. 쇼츠는 일단 지금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고요. 쇼츠는 예외로 하고 일단은 롱폼 기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픽셀스를 들어가 줍니다. 네, 여기서 아까 그런 영상을 찾아야겠죠? 사진을 일단 먼저 찾을 겁니다. 어떤 사진이냐? 창문. 네, 일단 마땅한 사진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요런 이미지가 필요하죠. 네, 여기 이미지를 찾았습니다.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무료 다운로드를 받아주십니다. 네, 그러면 다운로드가 됐고요. 이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와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레인 그린스크린 4K를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가 내리는 영상들이 있어요. 프리예요, 프리. 네, 이렇게 좋은 세상입니다. 네, 여기서 비 내리는 거를 네, 4K 뭔가 창밖에 있다. 네, 이런 이미지가 좋겠죠. 여기에서 다운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자,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해 주고 아, 그 전에 먼저 여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재사용 허용이 돼 있죠. 그럼 써도 된다는 겁니다. 한국어로 번역해 보고 네, 일단 여기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운을 받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기 SS를 칩니다. SS 치면은 네, 그러면은 요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여기에서 요렇게 여기 다운로드 네, 다운로드를 받아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영상은 다 준비가 되었고요. 자, 이제 빗소리를 찾아야겠죠. 일단 먼저 아까 전에 유튜브에서 빗소리를 먼저 찾겠습니다. 이제 레인 프리 레인 사운드 프리를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필터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눌러줍니다. 요거는 이제 무료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 레인을 들어가 봅니다. 빗소리도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잔잔하니 좋네요. 저는 이걸로 바로 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확인을 하고 똑같이 네, 똑같이 SS 해서 기다리면 네, 다운로드 받습니다. 네, 이제 음악과 영상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음악을 어디서 받으면 되냐면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디오 보관함이 있어요. 오디오 보관함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레인 사운드 요거는 약간 바다 소리 같긴 한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취향에 맞는 음악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 빗소리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음악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 편집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글에서 캡컷을 검색합니다. 캡컷을 검색하셔가지고요, 캡컷 검색해서 들어오면은 윈도우용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윈도우용 다운로드를 누르면 다운이 받아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새 프로젝트가 있어요. 새 프로젝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다운받았던 파일들을, 네, 지금 네, 여기 폴더가 있죠. 방금 우리가 빗소리 받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세 개 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자, 됐죠?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넣습니다. 여기 넣고, 이것도 음악이죠. 이거는 음악을 넣고, 음악을 밑으로 빼겠습니다. 여기 요거 눌러주면 되거든요. 요걸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요것도 넣겠습니다. 요거 중간으로 이렇게 해서, 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요걸 제일 위로 올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있죠? 창문의 크기에 맞게 일단 조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딱 맞게 되진 않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거든요. 그 전에 일단은 먼저 여기에서 초록색을 없애줘야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오려내기 있으면 오려내기에서 크로마키 누르고 여기 컬러 피커를 눌러서 초록색 부분 B 피해주세요. 피해서 눌러줍니다. 그리고 강도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초록색을 없애줘야겠죠. 여기에서 조정 가서 채도를 확 낮춰줍니다. 네, 채도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밝기를 밝아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네, 창문 밖에서 비가 오는 듯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 더 위에 얹어서 요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네, 창밖에 비가 오는 느낌이 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요 눈을 눌러주시면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좀 어색한데 요거는 조금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요거를 또 돌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네, 요런 식으로 잘리는 느낌 없게 창문에 맞게, 사진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창문에 맞게. 그리고 요거도 여기 창문 요렇게 좀 해야겠죠. 맞춰주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정밀하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창문 밖에 비가 올 수 있도록. 자,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 위에 조금만 더 줄여줘야겠네요. 네, 이것도 그래, 이렇게 다 맞으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창문 밖에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주고 맞춰줍니다. 네, 비가 오는 느낌이 딱 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기 요거를 좀 눌러줘서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복사 붙여넣기. 네, 이걸 더 당겨도 됩니다. 이렇게 사진을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분 30초에 비 내리는 영상이 완료가 되었죠. 여기 잠그지 말고, 네, 여기, 네, 제 밑에 넣으면은 화면이 안 나와요. 이것도 안 늘어나면은, 네, 이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컨트롤 C V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를 또 이렇게 줄여주고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개의 창밖에 비가 오는 효과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보내기 해가지고 딱 내보내면 끝납니다. 엄청 쉽죠, 여러분? 너무 쉽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네,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밖에 비가 오는 느낌. 네, 너무 쉽죠. 네, 이런 미세한 것들은 분명히 지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께 지금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뒤에 꿀팁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이런 미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을 들여가지고 수정을 좀 더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자, 요거를 이제 클립을 복합 클립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복합 클립으로 만들기. 아, 하나의 클립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기존의 영상들은 10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창작물입니다. 새로운 창작물. 이렇게 해서 붙여주고, 네,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또
반복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0시간짜리도 금방 만들겠죠. 자, 이제 꿀팁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까지 보신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ASMR도 결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빗소리 ASMR라고 꼭 집어서 얘기한 게 뭐 요즘에 힐링 음악, 뭐 재즈 음악, 힐링 뭐 뭐지기 명상 음악 다 있죠.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빗소리는 사람들이 찾아서 많이 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그 영상도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영국인가 미국에서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어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께 검색만 하면은 영국에 있는 영상이 지금 우리가 보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시 응용 가기 전에 ASMR도 결이 있다. 그래서 그 결을 맞추면은 빗소리만 맞추면은 저렇게 한 달에 진짜 900만원, 뭐 1000만원, 1600만원 버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의심하지 말고 일단 열심히 연구해서 응용을 해서 해야 됩니다. 다 응용을 어떻게 하냐. 자, 빗소리가 뭐 천둥 소리가 동반된 빗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속도가 빠른 빗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차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있겠죠. 또 이렇게 질문 주실 거예요, 분명히. 아, 그러면 제가 직접 녹음해도 되나요? 직접 녹음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완벽한 창작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작업한 거는 사진과 영상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재창작물이던 재창작물. 요즘에 뭐 이거 그냥 하면 복사 붙여넣기 하면 안 된다던데요, 모니몬스터님 하는 사람 너무 많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창작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하시면 됩니다. 하고 나서 만약을 대비해서 메이킹 영상 지금 이렇게 촬영하거나 만들고 있는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그거를 미리 만들어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완전 초핵심 꿀팁인데 그 아까 세계로 나아가자 제가 적어놨죠. 인구가 많은 나라가 사람이 사는 게 다 똑같아요. 자, 우리나라 사람도 불면증 있는 사람이 빗소리를 찾아서 듣겠죠. 그러면은 빗소리를 찾아서 듣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자 언어권, 영어권 사람 많죠. 스페인어권 많죠. 프랑스어 많죠. 일본어 많죠. 중국도 엄청 많긴 한데 중국이 유튜브가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튜브가 편하게 뚫려 있는 요런 데들, 인도권 나라도 괜찮겠죠. 그렇게 해서 언어를 자막을 붙이면 됩니다. 그건 제가 추후에 이 영상이 또 반응이 좋으면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언어를 해야 되는지 제가 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연구 개발과 꾸준한 인풋과 아웃풋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자연스럽게 영상의 퀄리티를 어떻게 올릴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처럼 지금 무료로 알려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 정말 좋은 고퀄리티 영상을 무료로 다들 퍼주고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아웃풋을 해서 진짜 연구를 해가지고 무조건 해서 실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고 머니몬스터님 덕분에 돈을 벌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공유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네 알려드릴 테니까 꼭 다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난 걸로 더 쉬운 걸로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댓글로 바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카카오톡 오픈방 고정 댓글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많이들 소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